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퇴원 소식에 반짝 급등했던 코스피가 오늘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일정으로 어제 청약을 마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는 무려 58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오전 중에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08포인트 내린 2,350선의 장을 열었는데요. 등락을 반복하며 오전 10시 이후 하락폭을 조금씩 줄이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5포인트가량 오른 2,37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1,625억 원 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1,205억 원 매도 중인데요. 코스닥은 전장보다 5.88포인트 내린 856.70에 출발해 868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로 상승 출발해 같은 시각 1,162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또 주식시장 뜨거운 관심사로 꼽혔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이 어제 일정으로 마무리가 됐죠. 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에 58조 원 넘게 몰렸습니다. 앞서 31조 원 가까이 몰렸던 SK바이오팜보다 훨씬 많은 증거금을 모았지만 카카오게임즈 기록에는 1,300억 원가량 모자랐습니다. 주간 4개사의 통합 경쟁률은 606.9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빅히트의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니 주식 한 주를 받으려면 공모가의 경쟁률을 곱한 금액의 절반인 약 4,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1억 원을 증거금으로 넣었다면 2주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